구시뉴스 구영슬입니다. 5년이라는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큰 고래는 아직 바다 위를 날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단원고 2학년 아이들과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 경기도에서 최초로 문화나눔 프로젝트가 열리는데요. 경기도 문화의 전당 경기도립예술단이 세월호 유가족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함께한다고 하는데요. 이 나눔 프로젝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안산 시민을 찾아가는 페스티벌 형식의 문화 행사입니다. 기억하고 또 고마워하고 그리고 함께 뭔가 같이 하자는 약속을 하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바라고요. 그리고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봄과 안산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마음의 기억을 나누는 이 뜻깊은 행사는 세월호 5주기 추모 음악회부터 정신건강 프로젝트 연극과 음악, 무용, 토크가 어우러져 마련됩니다. 서로가 또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무대 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고요. 돌아가신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거기 오신 분들과 함께 좀 같이 힘이 되고 또 마음을 좀 서로 어루만져 주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투애분을 선곡했고요. 괜찮은 거니 어떻게 지내는 거야 나 없다고 또 울고 그러지 않니. 어떤 그 무대보다도 가슴을 담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별이 된 아이들을 기억하고 그날의 아픔을 모두 나누며 아이들과 가족들이 따스한 봄 햇살처럼 기억 속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